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선대위 쇄신에 착수했습니다. 새 선대위가 출범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첫 대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의 산업 육성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선대위 구성에서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오늘은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오찬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등 일부 후보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체감 경기가 3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는 0.8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소비 심리는 9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전환된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우려로 생활 형편 전망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향후 1년 소비자 물가 상승을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0.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는 2017년 1월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7도를 기록하는 등 첫 영하권에 들어섰습니다. 설악산은 무려 영하 15.8도를 기록했는데요. 동해와 삼척 일부, 영남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제주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도 발효됐습니다. 충남 북부와 전북 동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가을을 지나 본격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초겨울 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예정이며 서쪽 지역에는 수요일까지 눈과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모두가 움츠려들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